오늘은 와인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을 한번 해볼게요. 집에서 이제 와이파이를 잡고 싶다 싶으시면요. 뭐 데이터를 쓰신다면 데이터를 누르시면 되고요. 뭐 데이터를 나는 안 쓰고 집에서 있는 데이터를 쓰고 싶다면 와이파이를 잡으세요. 지금 보이셨죠? 상단에 있는. 그다음에 이거를 밀어주시고, 요거는 이제 밑에는 폴더지만 위에는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터치도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으시고요. 바로 이렇게 카카오톡 바로 가기 버튼이 있으시니까 이걸로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카카오톡이 되거든요. 카카오톡을 하실 때는 이제 처음에 하실 때는 인증하셔가지고 번호를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게 자기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서 찾아서 이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 되고요. 이쪽 페이지에서는 기존에 대화를 했던 창이 나옵니다. 뭐 내가 뭐 남편이랑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화창을 열어서 사랑해. 수고해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이런 걸로 이모티콘을 보내셔도 되고요. 사진에 가서 카메라를 누르신 다음에 보내고 싶은 사진을 엄마랑 저랑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해서 전송을 시켜줘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 다음에 요거 먹으러 가자. 뭐 이럴 때 이렇게 클릭을 해서 전송을 하셔도 되고요. 어때요? 사진 보내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뭐 나는 지금 바로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실 때는요. 카메라를 눌러주세요. 카메라 줄여서 제가 이 폰을 썼는데 이렇게 찍는 거 보라. 이렇게 놔두고 뭐 화면을 터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를 이렇게 잡으셔서 여기 보이시나요? 이걸로 버튼을 가볍게 찍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셔서 원하시는 거뭐 이렇게 하셔서 보내셔도 돼요. 어때요? 쉽죠?